자, 오늘은 요거 메인 아트고요. 이거 진짜 모래예요. 이것도 진짜 조개 껍데기고요. 오늘은 요 글리터가 메인이에요. 샌디비치 글리터.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다양한 아트를 준비해봤는데 요것들도 지금 다 샌디비치 글리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샌디비치 글리터 하나로 요런 다양한 느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그 테라조 아트 할 때 요거 두 개 섞어서 했었잖아요. 2번이랑 11번. 근데 여기 플러스 이거 플러스 그리고 여기 갈색 라인 세 개.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2번 스노우볼 글리터고요. 2번 스노우볼 글리터. 그리고 11번 딤그레이. 그리고 8번 미스티 골드. 이거 세피아 브라운이에요. 아, 글램 브론즈. 그래서 요거 3개 추가해서 하시면은 모래 느낌이 납니다. 아까 바탕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래 느낌이 이런 금색깔 그리고 갈색깔 막 검은색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비율이 상관없어요. 요거에다가 컬러를 섞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요 글리터만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짠 이렇게 미리 공병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역시 글리터 라인이었군요. 진짜 피어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공 프라이빗 빛에 있을 법한 고운 모래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믹싱을 할 거냐. 저번에도 스노우볼 글리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노우볼 글리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미스티 골드 가장 연한 거. 이게 가장 이제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연한 거는 이렇게 색깔이 조금 연한 거는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진한 글리터 아이들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골드. 골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비율이 이렇게. 자, 비율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박람회 때 구매로 사용 중인데 지속력 갑이더라고요. 타사 베이스 탑이랑 호환도 잘 되나봐요. 그럼요, 호환도 잘 되죠. 저희가 제품 출시하기 전에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쳐요. 정말 많은, 정말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양이 조금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피아 브라운, 글램 브론즈, 세피아 브라운, 미스티 골드 이렇게. 이거 보니까 스노우볼 글리터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살짝. 자, 요 정도. 우와, 감사합니다. 와. 자, 스노우볼 글리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얘가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극대화 됐죠. 요 정도. 이제 밀게요. 만약에 지금 캡처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지금 캡처하세요. 저 먼저 인스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캡처하실 분들은 지금 캡처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밀게요. 민 다음에 섞어주세요. 됐어. 성공적이야. 이거 약간 힐링 영상 같아요. 아, 맞아. 막 그렇게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이게 완전 딱
좋은 비율이에요.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드글드글이요? 드글드글. 드글드글. 티에다가 발랐을 때랑 손에다가 발랐을 때가 진짜 달라요. 그래서 손에다가 오늘 발색 보여드리려고 이쪽을 하나 비워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글리터 믹싱 ASMR. 막 섞어도 이쁘네. 그럼요. 이게 벌써 다 섞은 거예요. 이 정도가 딱 좋은 비율이에요. 자, 이거 먼저 티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티이랑 손이랑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빽빽하게 채워서 바르시는 것보다 살짝 바디가 비쳐 이쁘더라고요. 자, 저는 손에다가 원코트 쓸 때가 가장 예뻤어요. 투코트하니까 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자, 이렇게. 우리 모두 마음이 진짜 예쁜가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팁에다가 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팁에다가 발색하시면 원콧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에다가 갈게요. 투코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원콧만 하시면 돼요. 지금 손톱보다 브러쉬가 커서 이렇게 살짝 빼서 발랐어요. 2번 2, 7, 8 어? 아니에요. 2, 8, 9, 10, 11 이거 원컷이고 요 옆에가 투컷이거든요? 어떠세요? 원컷이 더 이쁘지 않아요? 원컷이 더 이쁘죠? 투컷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원컷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컷한 게 확실히 샌드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쵸? 바디가 살짝 비쳐야 돼요. 원콧이 더 모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스노우볼 글리터 안에 반짝반짝한 오펄 글리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래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더 진짜 모래 같은 느낌 나요. 이거를 이제 섞었잖아요? 저는 요거를 여기다가 덜어놓을게요. 다크 싱거 주세요. 아, 다크 싱거 주세요. 안 돼요. 클리어랑 섞으면은. 안 돼요. 원콧이 안 끝나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휘도가 틀려요. 그 반짝임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 글리터 처음 보신 원장님들이 어? 이 글리터 왜 이렇게 빛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 이거 다른 글리터들이랑 다르게 되게 빛나네요 라고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발라놨던 거 요거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팁이니까 투코트 할게요. 팁에다가 할 때는 투코트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투코트를 하더라도 처음에 떴던 것보다 적게 해서 너무 꽉꽉꽉꽉 채워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패디를 준비를 했죠. 이렇게 저도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패디 시간 나면 이거 꼭 할 거예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밖에 나가면 진짜 시선 광탈 인싸 되는 거죠. 샌드 글리터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요것도 지금 제가 양손을 했잖아요, 혼자서.
저번에도 이어서 이번에도 양손을 했는데 양손을 다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쉬운 아트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샵에서 이거 시술하실 때 진짜 빨리 끝내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이쁜 아트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아트 할 때 젤 스타터를 좀 덜어놓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바다 아트도 젤 스타터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글리터를 그냥 사고 싶네요. 2번, 8번, 9번, 10번, 11번 구매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글리터 지금 투콧했어요. 글리터 지금 투콧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스탠다드 블루. 스탠다드 블루가 굉장히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아이로 이제 여기 파도 물결 요거 이제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요거 무광으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하 무광과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퀘어 브러쉬 사용을 할게요. 먼저 브러쉬 이용해서요. 먼저 스탠다드 블루를 콕콕 찍어서 요만큼 떠가지고 파도를 표현을 해주세요. 약간 사이드 쪽으로 대각선으로 요렇게 내려오게 또는 요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일자가 아니에요. 파도니까 좀 이렇게 한 번에 하고 경화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꼭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화이트를 쓸 거라서 깨끗하게. 지금 브러쉬 닦고 있는 거는 젤 스타터로 그냥 닦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브러쉬 닦는 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풀어서 아트할 때 쓸 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장 깨끗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깨끗하게 여기서 닦아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젤 스타터와 화이트를 풀겠습니다.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양을 가득 젤 스타터를 머금어 주세요. 머금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풀게요. 처음에 풀 때는 좀 젤 스타터 양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경계 부분에다가 콕콕콕콕콕콕콕콕 찍어줄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너무 연하게 표현돼서 잘 안 보이나? 다시 한번 콕콕콕콕콕콕콕콕. 브러쉬를 꾹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흔들흔들 해줬어요. 닦아도 브러쉬 안 망가지나요? 네! 저 그냥 계속 젤 스타터로 세척하고 있는데 브러쉬 안 망가졌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너무 연하면 다시 한번 콕콕콕콕 이렇게 이제 좀 보이시죠? 너무 연하다 싶으면 화이트를 좀 더 많이 풀어서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젤스타를 한 번 더 머금어서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파도가 꿀렁꿀렁. 네 맞아요. 펄은 어디 거예요? 피오테 거입니다. 자 다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여기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번 더 할 거야 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한 겹 더 해주시면 돼요. 젤스타 묻혀서 이렇게 두 줄로 해주셔도 됩니다. 7번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모래알처럼 느낌 내려고 여러가지 글리터를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글리터를 얹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스탠다드 블루 올리신 위에다가 글리터를 한 번 더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들 화려한 걸 원하시네요. 자, 디스코 투나잇은요, UI는 자, 여기서 보시면 블루빛이 많이 돌아요. 이렇게 보시면 블루가 많이 보이시죠? 약간 블루가 많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유리 조각 같은 난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떠서 보여드릴게요. 블루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블루 컬러랑 만났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완전 바다 느낌 나죠? 수아 글리터기 수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고 양을 좀 준 다음에 좀 펴줄게요. 그렇죠. 이게 난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빛이 나죠. 이 글리터를 사용하셔야 진짜 바다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이 아트 꼭 활용하셔서 매출 많이 올리세요. 아까랑 되게 확 다르죠? 그래서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딱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만 끝내셔도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시고 나서 한번 경화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데칼을 붙여줄 거예요. 요런 데칼. 근데 여기에는 제가 좀 많이 썼던 게 로즈 골드 데칼을, 레터링 데칼을 많이 썼는데 로즈 골드, 골드, 실버보다는 블랙, 화이트가 더 잘 어울려요. 이 아트에는 이쪽에는 화이트 데칼 썼고 이쪽에는 블랙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이트와 블랙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터링 그 석체는 고딕체, 필기체 말고 고딕체. 원래 보통 아트 할 때 제가 이 데칼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쓰니까 안 어울려요, 이 아트에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런 고딕체, 요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데칼을 붙일 부분만 이렇게 미경화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내시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고딕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고 꾹꾹이로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스와 그리고 불가사리 이런 걸로 데코를 해주시면 돼요. 진주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주는 이게 진주가 얘는 지금 올록볼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올록볼록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진주 혼자 똥 올라가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지금 얘는 높이가 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진주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구형으로 된 거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원으로 된 진주 붙여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구형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올라갔을 때 아트가 더 이뻐 보여서 여기에는 그냥 스와 또는 불가사리로 데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데코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스와를 안 가져와서 그냥 여기서는 탑으로만 마무리를 할게요. 제이 퀵플에 반짝 붙이셨는데 탑으로 넣어보셨나요?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